네, 안녕하세요. 한국 기타 제작 수리 협회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 지금 한세 번째 정도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 4월 20일 날이 이제 4월 달에 장애인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서 저희가 4월 11일 날그 콜트와 함께하는 베리어 프리 해피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오늘 사실 며칠 전에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제가 포스터는 이제 여기 공연 문의는 이제 이거는 한국 기타 제작 수리협회 전화번호이고요. 네, 해피 콘서트가 이제 여섯 번째인데 이번에는 이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해피 콘서트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인들 엄청난 기타리스트 분들도 함께 해주시지만. 장애인의 날 기념 베리어프리 통기타 페스티벌 해피 콘서트 4월 11일 날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탄현의 홀트 일산 복지타운이 있습니다. 홀트학교라고도 하는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42. 후원은 이제 홀트에서 하는 거고요. 주관은 서빙 기타에서 하고 주최는 한국 기타 제작 수리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베리어 프리 해피 콘서트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초대하고요. 저희 준비하시는 그 준비 요원분들 또 진행팀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사도 다녀오고 섭외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도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주변에 이게 이제 전국 그 해피 콘서트거든요. 주변에 좀 장애인분들 그러한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11일 날 해피 콘서트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경연 대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물론 상이 있습니다. 그 기타가 이제 나가는 상이 있고 그거를 다 콜트 기타에서 지원해주고 함께 해주는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시간, 저희가 좀한 마음을 모아서 장애인의 날 기념 해피 콘서트를 멋지게,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회의도 했고, 답사도 다녀오고, 지금 준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기타를 연주하거나 노래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있다면 그 장애인분들이 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은 아마 멋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전에 광고를 올렸는데 지금 예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4월 17일까지.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잠시만요. 오늘이 네네 아예 오늘이 3월 9일이네요. 오늘이 3월 9일인데 3월 17일까지 동영상 그 예선 동영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그 장애인분들이 연주하고 본인이 연주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연주하거나 노래하거나 그런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쿠스틱 기타 페스티벌입니다. 아, 혀가 짧아지네요, 발음이. 양해해 주시고요. 해피 콘서트 많은 장애인분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베리어프리라는 단어를 제가 매번 설명을 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어떤 심리적인 벽이나 그 물리적인 장벽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같이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의 캠페인이 바로 베리어프리 해피 콘서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 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함께 어우러지는 베리어프리 해피 콘서트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식을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1분에서 2분 정도 연주하는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그 심사위원분들이 잘 보고 판단해서 본선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